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친구의 조건. 인디언 속담 중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을 때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좋은 친구로 곁에 있는지, 마음 놓고 함께 울고 웃을 친구가 있는지 생각하게끔 만드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 타인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종이었던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로 여기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종이어야 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종에게는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나 친구와는 대화하면서 소통합니다. 종을 위해 희생하신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한 친구를 대하듯 제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면서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경건의 가면을 쓴채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관계만 맺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실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역시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신 것처럼 만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희생과 나눔을 아끼지 않으므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치적인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북한에도 도움의 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시는 예수님의 참 평화가 이 한반도 땅에 온전히 임하여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셋째,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 1111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28명의 태신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가 이들의 마음과 삶을 열어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기 40일 동안 상황과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태신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라인 예배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몹시 불안하며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절망감에 휩쓸려 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푯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 많이, 더 자세히 보여주셔서 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랑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희망과 소망의 내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